반갑습니다. 8강 수업이에요, 벌써. 2권에도 8강 수업이에요. 야, 대단하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한자 실력 많이 늘었겠죠?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6강 후반부터 해서 뭘 살펴보는가 하면 사람의 신분, 태어났을 때부터의 그 이 갓난아기 에서 노인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강에서는 이제 여자, 여자하고 여자, 여에서 파생된 글자를 살펴볼 거예요. 요 여자, 여자는 계집녀 그랬는데 원래 이 여자, 여자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21페이지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다소곳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손을 가지런히 하고 여기에서 요 글자를 약간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비틀어서 예. 자, 여자는 커서 아기들인데 뭘 줘야 돼요? 그렇지, 젖을 줘야지. 너 젖 먹고 자랐어? 우유 먹고 자랐어? 우유 먹고 자랐어? 그러니까 인마 니가 허여멀건 치놈아. 자, 이게 어미 모자예요. 어미 모자는 이 점이 뭐를 강조한 거예요? 그렇지, 그게 바로 어머니, 니가 빨아먹던 엄마 젖을 강조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미 모자입니다. 어미 모자.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어머니의 나라, 모국, 어머니와 아들 간의 관계, 모자,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 모녀지간이다. 이런 말 쓰죠? 네, 들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래서 우리의 부모 그러죠. 아비부, 어미모. 자, 어미 모자에다가 이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런 글자가 생겨요. 이게 뭔 글자 같아요? 이제 추리를 해봅시다. 어머니에다가 이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는 요 머리에 요게 여자가 이제 저 유방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이렇게 장식 같은 거를 뭐 이런 나 이런 걸 단다거나 아니면 머리에 뭐 장식한다거나 이런 모습이에요. 그림이 좀 차나서 장식으로 안 보이는데 머리에 장식 비녀를 꼽고 이렇게 무슨 장식을 단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보통 옛날 어머니들은 다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한다거나 몸단장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선생님 조상들은 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다 단장하고 살았지만 너네들은 인마 다 뭐야 종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단장을 못했어.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냥 밭에 나가서 머리 풀어헤친 채로 일했는데 요 엄마는 좀 특별해. 머리를 단장을 했다? 이거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귀족 부인들이에요. 귀족 부인들은 맨날 그냥 머리 만지고 옷무새 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습이 어때? 항상 모습이 똑같아. 일정해. 단정해. 그래서 매양매. 늘 한결같아. 그래서 매양매라 그랬어요. 매양이란 말이 뭐예요? 늘 한결같아. 이런 얘기야. 우리가 매일 있지, 매일. 매일이란 말 쓰죠? 매번, 뭐야? 늘 똑같은 이런 말이에요. 늘 이런 말이죠? 매번, 매일, 예? 매번, 이런 말. 매사야, 이런 말이죠. 늘 한결같은 이런 말이에요. 자, 어머니가 단정하게 머리를 꾸미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번, 너 매번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너 봐. 응? 그럴 때 쓰는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미모는 저통을 강조했으면 아비부는 뭘 강조하면 좋겠어요? 이게 아비부자예요. 아비부자는 옛날에 아버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일은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한다. 그러면 옛날에 아버지의 직업이 뭐야? 옛날에 아버지 직업은 이 돌도끼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개나 돼지나 이 사냥감들을 내리패가지고 죽여서 뭐하는 거야? 사냥하는 거지. 그렇지. 옛날에는 수렵했거든.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족을 부양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수렵시대라고 배워. 너네들도 크면 다 배우게 돼. 그 수렵시대가 뭐냐면 동물을 때려잡는 시대를 수렵시대라고 그런 거야. 엄마 아버지가 이거 방송 들으시고 또 때려잡는다는 말에 너무 또 심하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산에 가서 들판에 가서 동물을 몽둥이로 돌도끼로 때려잡을 때 아버지가 돌도끼나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의 글자가 이거예요. 아비부. 예? 아비부. 그러지? 그래서 부모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부자지간이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딸 간의 관계를 부녀지간이다 그러고, 아버지나 그 자식이나 똑같아려면 부전자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강 수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8강 수업 끝냅니다. 안녕.